우리의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어렵고 참 응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나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염려가 많은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얘기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왕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예요. 왕자니까 왕의 아들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자가 하루는 왕궁 담너머를 이래 보니까 거지들이 노는데 너무도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뭐 돌도 던지고 흙바닥에 막 누워서 뒹굴고 그리고 막 노는데 왕자가 보니까 그게 너무도 부러워요. 자기는요 자유롭게 뭘 하는 게 없어요. 가다가 좀 앉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왕자님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앉겨. 가다가 뭐 돌이라도 좀 예쁜 게 주시려고 아이고 왕자님은 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오만 대만가 다 간섭하라니까 아주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 거지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담을 넘어서 바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거지한테 야 나하고 옷 좀 갈아입자 바꾸어 입자 그래가지고 왕자가 이제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가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가다가 땅바닥에 눕고 앉아서 놀고 이런 그냥 가니까 사람들 애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거지 왔다고 거지 왔다고 놀리고 돌멩이로 막 던지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 왕자가 말이야 야 이놈들 내가 왕자인데 함부로 누구한테 그러냐. 아이 거지가 또 왕자라 그린다고 미쳤다고 더는 이상한 놈이 됐다고 더 때리네 막 더 때리고 더 막 놀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왕자가 거지로 있는 동안 거지의 행세를 하는 동안 얼마나 이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는 나부터 확인하셔야 돼. 나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도 오지 말고 목사님만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그냥 식사 대접을 하고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일들 살아온 것들 과거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고 또 살아오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니까 교인들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불평적인 일들, 원망 일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저처럼 착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막 못 하잖아요. 그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당신이 지금같이 그러면 앞으로 아주 영원토록 당신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받은 것을 모르고 왕자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 축복을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위해서는 나부터 확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깨닫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어릴 때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온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내가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상처는 계속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상처는 커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아이를 잘 키워야 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어릴 때 잘 키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간다면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시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 복음 안에서 출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를 가서 7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1800년, 2000년 동안 고난을 계속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출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작든지 크든지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으로 출발해라, 시작을 잘해라,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구원과 복음을 따로 갑니다. 구원과 복음이 따로 놀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축복을 기준으로, 기도 응답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과 여러분들 구원이 따로 가. 제가 지금 9월 달에 들어서서 여러분들 현실과 신앙생활은 달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달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 것 다른 걸 자꾸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학생들은요 일단 기본 수업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과외 수업을 해야지. 학교 수업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과외 수업만 해서 실력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은 정상적 좋은 학생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뭐며 말씀 안에서 있는 비밀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내 감정, 내 수준을 갖다 붙이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그냥, 구원의 축복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문제, 내 상처를 갖다 붙이니 자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렵고 자기가 어떻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시작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풀어보면 응답이 옵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체질을 버려야 되고 광야의 체질을 버려야 돼. 광야의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고 애굽의 체질을 버리지 않고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체질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체질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부정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멸실해라, 너 자기를 말살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한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서 이미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그 복음 안에서 출발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로 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나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어에 보면 저주, 지옥, 시궁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싸우니 나를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 중에 응답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행위를 하려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 여러분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 그러면서 생명 걸 제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지역의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이 안 되어져 있는 데는 말씀이 규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발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체질, 여러분들의 체질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어디 가든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성경의 흐름에 보면 늘 실패하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요.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끝에 가서, 끝에 가면 또 실패해요. 끝에 가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구원의 축복 속에서 출발하시고, 아멘, 기도 응답 오는 응답 속에서 출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대로 기사가 일어나고요, 무너졌던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고 나의 규례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면, 아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뜬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제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구원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고 나를 저주받지 않도록 운명을 바꾸어 주신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살리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80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은 아,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말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황당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성격도 있겠고 여러분의 성품도 있겠고 여러분의 체질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축복 속에서 나중에 이용되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부터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들의 체질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믿으셔야 돼. 믿으시면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 물어야 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화부터 내지 마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축복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용하도록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잘한 기도예요.
너무 잘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체질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참으로 많고 또 불신자들이 보기에 싫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려 하는 사람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보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바로 하셔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작고 크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두 부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이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는데 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뀌었어. 여자가 남자답고 남자가 여자다워.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하도 뭐 싸울이 있으면 계속 싸워라. 계속 싸우는데 그러나 기도는 좀 계속해라. 기도도 싸우면서도 기도는 좀 계속해라. 하나님 오늘도 싸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 자꾸 인도를 받아라. 싸우면서 계속 싸우면서 기도도 끝치지 말고 계속해라. 그랬더니 이 부부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